요즘 두세 명만 모여도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가 주식이고 다른 하나가 바로 부동산입니다. 아유, 맞아요. 네. 요새도 사람들은요, 만났다고 하면 네. 뭐 어느 아파트 청약률이 어떠됐더라, 어디가 집값이 제일 많이 떼더라, 네. 아유, 가는 곳마다 싹 다 이 얘기만 한다니요. 맞습니다. 네. 비규제 지역인 강원도의 집값 상승률이 경기도를 제외한 8개도 가운데 가장 높다고 합니다. 외부인 투자가 몰리다 보니까 이러다가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강원 지역의 부동산 과열,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미드웨스트 부동산 대학원 이태광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 강원도 내 집값이 계속 뛰고 있잖아요. 네. 예. 뭐 당분간 계속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제가 생각할 때도 좀 한동안 좀 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뛸 거에 대한 그 근거를 우선 말씀드리면 임대차 3법에서 그 2+1이라는 전세 라는 그 제도가 거주라는 게 계속 늘어가지고 전세가 좀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질적으로 좋은 주택들을 계속 선호하고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선호한 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건설회사에서 새 아파트를 짓는데 그 가격을 좀 높게 분양을 하다 보니까 그 옆에 있는 아파트들도 이제 따라서 올라가고 있고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좀 한동안은 좀 지속적으로 가격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한동안이 어느 정도로 예측을 하십니까? 아, 그건 모르죠. 뭐. 부동산 그 예측은 감히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근래의 어떤 팩트를 봐서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할 뿐입니다. 예. 네. 예. 근데 제가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완전히 좀 문외한이어서 드리는 질문인데 당연하겠죠. 뭐. 예. 정부가 저기 문외한이라는 왜 너무 그렇게 또 동의를 하시니까? 네. 아, 저도 문외한이에요. 아니 전문가로 오셨잖아요. 예, 예. 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드는 의문이 예. 정부가 그렇게 20번이 넘는 대책을 냈는데도 네. 왜 부동산은 계속 오르느냐?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떤 겁니까?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지금 돈의 가치, 그 유동 자금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저 일반 서민들이 모르는 경향인데 주택 그 보급이라는 게 있어요. 주택 예. 보급이 우리나라 100%가 넘었다고 옛날부터 얘기가 있는데 양적인 것보다 질적이 더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예. 우리가 뭐 새 차를 막 그 뭐 차가 안 굴러서 뭐 차를 바꾸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처럼 주택도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계속 올라가고 새 아파트 그 사람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공가 주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 그다음에 이제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와 틀리게 1인 가구, 2인 가구가 올해 들어서 이제 작년에 60%를 넘었습니다. 근데 이제 1인 가구, 2인 가구 증가가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선진국에 우리가 딱 봤을 때는 75%, 80%까지 1인 가구, 2인 가구가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앞으로도 몇 년 동안은 1인 가구, 2인 가구가 계속 증가할 거다. 그러면 가구 수가 계속 증가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주택 내에서도 평수를 보면 우리가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가전제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커지다 보니까 생활 공간이 이제 좁았다는 걸 느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옛날에 32평, 24평짜리 아파트에서 아들, 딸 해서 네 식구가 살았는데 네. 아들하고 딸이 다 장가고 시집가고 대학 가고 해도 그 두 부부는 뭐 15평, 14평짜리로 다시 내려가지는 않아요. 네. 그냥 32평 계속 사는 거야.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이제 세대 분가들이 있기 때문에 주택들은 이제 한동안은 좀 부족한 현상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 아파트 때문에 그 가격들이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계속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가격들은 계속 올라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돈의 예. 각 지역별로 보면요. 네. 이게 집값들의 변동 수위 같은 게 굉장히 심한데 예. 그런 동향도 좀 알고 주세요.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춘천, 원주, 강릉, 저 속초인데 각자의 그 특성들이 있어요. 네. 그럼 저 춘천 같은 경우는 저 반수도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수도권. 네, 왜냐면 전철이 들어가고 하니까. 네. 그리고 이제 원주 같은 데는 저 기업도시, 혁신도시가 들어와 있어서 이제 기업형 도시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속초 같은 데는 이제 관광객들이 무지하게 많잖아요. 그렇죠. 관광도시라고 보시면 되고, 또 강원, 강릉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도시와 그다음에 관광도시가 두 개 뭉쳐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추세를 보면 그 투자가나 어떤 사람들이 그 속초 같은 데는 은퇴자들 이런 사람들이 좀 부동산 세컨하우스 이런 것들 많이 선호한 경향이 있고, 또 춘천하고 강릉은 좀 그래도 투자가들이 좀 덜 들어온 상황이라다 보니까 좀 지역별로 그런 부동산 특성들이 있다. 그래서 가격 변동이 생길 때는 원주나 속초가 가격 변동이 좀 심하고, 그다음에 이제 춘천이나 강릉 같은 가격은 지금 덜하다. 이런 특성들이 도시별로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 말고도 같은 도시 내에서도 뭐 그 새로운 택지지구나 아니면 구도심이라도 변화가 있듯이 네. 지역별로 개별성으로 다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 부동산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또 일명 풍선 효과라고 하잖아요. 네네. 이 수도권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광역시 그리고 결국에 이 강원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어떻게 네. 보시나요? 서울 수도권이 규제지역, 투기지역으로 묶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종시, 부산, 그 다음에 대전, 대구 이런 데들도 다 묶였습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구 대비 70%가 규제지역으로 묶였어요. 네. 그리고 30%가 비규제지역입니다. 근데 규제지역으로 묶인 이유가 뭐냐면 집값이 두 배, 세 배 뛰었기 때문에 규제지역으로 묶인 거거든요. 네. 우리 비규제지역은 현재 보면 그 신규 아파트 선호도 때문에 한 두 배 정도는 올랐습니다. 그래서 구축 아파트는 지금 아직 안 오른 상황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대한민국 전체 물감이 물들듯이 네. 좀 전체적으로 한 두 배 정도는 다 지금 뛰고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이 무서운 풍선 효과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갭 투자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 예, 네. 뭐 당연히 이제 전세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제 갭 투자라는 게 또 생겨요. 예.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전세를 끼고 시세 차익을 노려서 막 투자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런 게 또 이제 집을 마련하는 사람들에겐 피해를 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예. 예. 그 원인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1주택만 갖고 있는 사람이 약 80% 되고요. 2주택 갖고 있는 사람이 약 20% 돼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전세 가격이 막 그 폭등하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매매 가격을 쫓아가다 보니까 레버지 효과를 해서 내가 조금만 금액만 가져도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게 갭 투자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약 한 10%가 늘었어요. 그래가지고 2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20%에서 30%로 이제 10%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그만큼 또 10% 늘다 보니까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차 3법의 2+2의 그런 그 전세가 부족한 현상이 갭 투자까지 지금 양상을 하고 있던 현상들이 벌어져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주택은 또 모자르게 되고 다주택들이 집을 사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정부에서도 투기권을 잡겠다, 뭐 공급을 확대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데 정부에서는 좋은 뜻으로 하겠다 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 지금 부작용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더란 지금 현재의 팩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복잡하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혀 있는데 네, 예. 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교수님은 어떤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 뭐 정부에서 못 잡는 걸 저보고 어떻게 잡으라고. 자,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고난도입니다. 근데 단 한 가지 서민을 위해서 주택을 그 정책을 핀다 할 때 좀 네. 한두 가지 더 여러 가지 어떤 시범적인 효과도 한번 실험을 해보고 그러고 나서 실질적으로 이게 바로 적용이 돼서 실질적인 효과로 반응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그런 실험적인 그런 정책도 한번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사실상 지금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가 부족하고 전세가 부족하는 바람에 집값이 폭등하고 이런 현상들을 예측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좀 돌려본 다음에 좀 그런 정책들을 좀 피고
그다음에 또 요즘 현실에 맞는 그 저금리 시대에 의 좀 정책을 좀 바꾸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일관성으로만 나가다 보니까 네. 좀 문제가 되지 않나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측면에 생각할 때 조금 그 좀 더 심층적으로 더 좀 더 고민하고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내세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진짜 부동산 문제가 정말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 시간에도 좀 모셔서 얘기를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괜찮으시겠죠, 교수님? 아, 제가 시간이 없지만 7번 국토에 찾으니까 네. 오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네. 부동산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드웨스트 부동산 대학원 이태광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